지금 우리 일타 스캔들 사례는 네. 뭐 확실하긴 하나 기본적으로 좀 약간의 이기심과 좀 의리의 부재 뭐 이런 그쵸. 것들이 맞아요. 아닌가. 의리. 예전에 그 저랑 그 토니안 씨가 같이 살았었어요. 한 4년 정도 동거했는데 아, 그 그래요? 네네네. 되게 한참 전에 그죠? 네네네. 맞아요. 저도 그 TV 봤었는데. 근데 그 형의 지론이 딱 그거였거든요. 그 의리가 중요하다. 남녀 맞아요. 관계는. 당연하지. 네. 그래서 남자들 간에도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남자끼리도 의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좀 멀리해라. 항상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 고변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성끼리도 의리 안 지키는 애들이 말이죠. 이성 간에도 의리를 맞는 것 깨뜨려 같아요. 버립니다. 사랑도 결국에 의리고 그러네요. 우리 변치 말자 이게 뭐예요? 그치, 의리 그치.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전제에서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거는 좀 문제가 근데 있다. 사실 드라마 속에서 이 남편이 사실 되게 외롭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아이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소외를 당한 그래도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풍풍풍은 아니죠. 그쵸, 그쵸. 근데 이런 부분에서 남편이 불만을 느끼고 만약에 이혼 소송을 나는 우리 집에서 돈 벌어다 주는 기계다. 사람 지금 나는 뭐 밥도 뭐 정말 그거 말고는 없다. 이런 걸로 소송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사유가? 사례만으로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수 있는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민법 제840조로 보면 6개 사유가 있어요. 1호부터 6호까지가 있고 5호까지는 뭐 정해진 사유가 있어요. 뭐 불륜이라든가 등등등 있고 6호가 이제 보통 많이 사용되는 그 사유인데 기타 혼인을 뭐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 이 사연이 정말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조금 이 사례만으로는 그러니까 나를 좀 외롭게 했고 그랬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좀 어렵죠. 그리고 그 이유 그 동기도 뭐예요? 사실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그렇긴 거잖아요. 그렇죠. 하죠. 엄마 입장에서는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어떤 외로움 정도만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밥을 못 얻어 먹어서 약간 뭐 되게 뭐 영양실조나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어른이 밥을 못 얻어 먹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 아이, 그렇지. 자기가 차려 자기가 먹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혼자 그러네요. 발정기를 돌릴 수가 맞아, 있는데. 맞아. 그러면 그 고변 그 드라마에서 이제 불륜이 현장 요거를 이제 카페. 봤잖아요. 그쵸. 이제 바람 피는 걸 봤어. 봤어요. 근데 이걸 봤는데 이런 현장을 목격하고 그러면 나더 이상 이거를 못 살겠어. 그치. 요라고 한 이혼할 수 있는 거 나만 본 아닙니까? 것도 아니고 동네 엄마들이 다 증인이 다 봤어요. 있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요 불륜의 현장은 저도 드라마를 봤어요. 봤는데 고 불륜의 현장을 왜냐면 그냥 뭐 살짝 머리 정도 터치하는 수준이 케이크 나오거든요. 먹여주고 그렇죠. 먹여주고. 아니 사실 근데 그건 남편이 어디 불륜을 볼수 없죠. 왜요? 남편이 이렇게 쓱 봤을 때 어디가 불편한 사람도 아닌데 왜 먹여줘? 남편이 또그 여자 직원을 먹여줬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다 됐나? 벌써요? 네. 요 얘기는 아이고. 그럼 저희 그래요. 2부에 가서 그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죠. 네.